도시의 아침이 깨어납니다. 시실과 날실처럼 도시를 엮고 있는 수많은 골목과 거리들. 그것은 대구의 근대 백년사를 품고 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계산동 골목에 있는 이상화 고택을 먼저 찾았습니다. 아, 여기구나. 이상화 고택.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잘 알려진 저항시인 이상화가 1939년부터 4년간 머물렀던 집. 방 두 칸짜리 아담한 한옥에는 말년에 고향인 대구에 내려와 작품 활동에 몰두했던 시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아, 예. 도시가시던 것이고요. 네. 이곳에서 이제 아,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을 하신 곳이고. 예. 네. 1920년대 말 신간회 출판 모금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다 병을 얻은 이상화는 해방을 겨우 2년 앞둔 1943년 이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향년 43세였습니다. 이상화 선생님은 결국은 빼앗긴 들을 되찾은 거는 못 보시고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화 씨는 일컬어서 뭐 상사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독립동문도. 예. 안타깝네요. 잎이 떨어지고 나서야 꽃이 핀다는 상사와 같았던 시인 이상화. 그렇죠. 안타까움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계산동은 대구에서 서양식 근대 문물을 가장 빨리 받아들인 곳입니다. 1908년 미국 선교사인 아담스가 지은 개성학교 아담스관은 영남 최초의 양옥식 교사였는데요.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던 개성학교는 1919년 3월 대구 만세운동을 주도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학생들은 선교사 주택이 있던 청라언덕에서 만세를 부른 뒤 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가두시위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을 3.1 운동길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 길이 3.1 운동에 참가할 때 다녔던 길이구나. 만세운동의 거점이 된 청라언덕과 90계단. 그런데 청라라는 언덕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동무생. 혹시 생각이 나셨나요? 그렇습니다. 귀에 익은 가곡 동무생각의 가사에 등장하는 청라언덕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가사에 등장하는 백합꽃은 이 노래 작곡가인 박태준이 청라언덕에서 마주친 첫사랑 여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언덕을 청라언덕이라고 부르게 됐을까요? 당시 청라언덕에는 대구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들의 주택이 모여 있었는데요. 담쟁이 농쿨 풀을 청 담쟁이라. 주택의 벽마다 무성했던 담쟁이 넝쿨을 보고 청라언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세체 선교사 주택 중 챔리스 주택은 현재 의료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시된 의료기기들은 1899년에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적 의료기관 재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시